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샀는데 10만원이 안 나왔네? 뭐 신사 스탠다드 유니클로 개꿀템?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여름 되면 기본 티셔츠 어디서 구매해야 될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아마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브랜드가 유니클로와 노신사 스탠다드인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각각 기본 티셔츠 6종류 다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입어볼 수 있고 소재 다양성 측면에서는 유니클로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기본 면 티셔츠만 살 거다라 생각하시면 노신사 스탠다드 충분히 활용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제품 다 컬러는 다양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질감, 그리고 핏감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구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리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유니클로의 슈피마 커튼 크루넥입니다. 우선 가격은 9,900원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는 게 큰 강점이고요. 슈피마 재질 자체가 조금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티셔츠 중에서 가장 뭔가 느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대비 뭐 그런 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슈피마 재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슬랙스랑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들부들한 소재 때문에 뭐 딱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주기 때문에 슬랙스를 착용했을 때 좀 더 공감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착용 모습을 보시면 제가 X라지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 라인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봐서는 사이즈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라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있는 분들은 좀 사이즈에서 선택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좀 마르신 분들은 왜 소외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레이저라든가 그런 자켓을 같이 입을 때 좀 더 활용성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사 스탠다드의 베이지 크루넥입니다. 가격은 앞에 제품과 똑같이 9,900원이고요. 사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면티입니다. 9,900원 티셔츠 치고는 되게 튼튼했어요. 기본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보세가면 만원 중반대 이렇게 봤는데 9,900원이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랙 라인은 한 번만 마감 처리를 한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티셔츠는 레이어드 할 때도 참 활용이 좋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핏 같은 경우는 안에 인으로 끼기에는 조금 어깨가 좀 걸겨쳐서 불편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라인에 맞는 기본 티셔츠가 레이어드 하기엔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착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정핏이기 때문에 이너라든가 뭐 단독으로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슈피마에 비해서는 좀 왜소하다 그런 느낌이 덜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인 느낌이었고요. 슈피마라든가 베이직 티셔츠가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용도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유니클로 6의 크루넥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12,900원이고요. 앞에 두 개 제품보다는 좀 두께감이 있어서 튼튼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좀 마르신 분들이 활용을 해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티셔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대비 마감이나 이런 것도 꽤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구매한 제품에는 뭐 실밥이 튀어났다거나 공유성이 뜯겼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2,900원에 이런 마감의 티셔츠라면 충분히 구매해서 활용해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용 모습을 보시면 세미 오버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단독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덩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마르신 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릴렉스 핏 크루넥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1,900원이고요. 앞에 나왔던 베이직 티셔츠보다 1,000원 더 비쌉니다. 같은 코마사시를 활용을 했는데 앞에 베이직 티셔츠는 20수를 활용한 티셔츠였고요. 이건 16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수라는 건 뭐냐면요, 실의 굵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실의 굵기가 점점 얇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6수로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감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다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착용사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두 개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베이지 티셔츠가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활용하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라인 자체가 많이 내려가서 위에 이제 오버핏 형태의 뭐 맨투맨이라든가 이런 걸 입지 않은 이상 좀 이너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단독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착용 모습을 보시면 지금 라지 사이즈 착용한 모습인데요, 어깨를 조금 넘어간 그런 형태의 핏감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길이감도 엉덩이를 완전 덮기 때문에 이 착용을 하실 때는 빼서 입어도 괜찮겠지만 뭐 바지 넣어서 입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XL 사이즈로 보고 계신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 라인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런 느낌 안 드실 것 같아요. 폭 정도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입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사이즈를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유니클로 U 오버사이즈 크루넥 티셔츠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품이 가장 고급 제품입니다. 와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다 2만 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이야기한 유니클로 U 크루넥 티셔츠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튼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입었을 때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너무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입었을 때도 좀 너무 두꺼워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4개 제품과는 다르게 포켓이 있어서 포인트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밑단 같은 경우는 앞에가 뒤에보다 좀 크롭 형태이기 때문에 좀 짧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살짝 넣어주고 뒤에만 좀 빼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정말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라인이 엄청 내려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뭐 세비 오버 정도라고 느낌이 나는데 저 좀 마르신 분들 입었을 때는 오버 사이즈 느낌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에가 조금 짧고 뒤에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넣어서 입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앞에만 살짝 넣어줘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사 스탠다드의 릴렉스 핏 크루넥 포켓입니다. 가격은 11,900원이고 앞에 나왔던 릴렉스 핏에 그냥 포켓만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포켓이 있기 때문에 좀 포인트로서 활용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질적으로는 릴렉스 핏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켓 때문에 사는 거라면 그냥 유니클로 U 제품을 사는 것이 튼튼한 느낌도 있어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굳이 뭐 이런 면 티셔츠에 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면 유니클로 U 제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이 뭐 8,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면 이걸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 모습을 보시면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핏 자체는 릴렉스 핏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켓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포켓이 있는 걸 사느냐 없는 걸 사느냐 그 정도만 고민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개 제품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더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넥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저렴한지는 좀 알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였거든요. 여름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의 제품들에 비해서 막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고급스러운 거를 사지 않아도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 스탠다드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직접 입어볼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고,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유니클로에 비해서 소재가 좀 다양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조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그런 것들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소재라든가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